7월 10일 수요일 앵커 브리핑은 공모주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리 증권가에서 이제 공모주 관심들 되게 많으시죠. 뭐 굉장히 경쟁률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두 주 뭐 받기도 힘들다 그런 얘기 새삼스럽지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모주는 뭐 고수익이다 일종의 어떤 하나의 신화 같은 이런 개념까지 있긴 한데 올해 공모주 상황들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. 하반기에 어떤 회사들 공모하는지 그런 얘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죠. 올해 상반기에 특히 초반에는 공모주, 흔히 말하는 공모주 대박 신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. 몇 개 좀 살펴보면 1월 달에 있었던 세 회사만 가지고 일단은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은요. 1월 24일 상장을 했던 우진엔테, 여기는 이제 발전 설비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또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. 근데 공모가가 5,300원 했습니다. 지금 4만 원씩 넘거든요. 올 들어서만 거의 뭐 7, 8배 오른 거죠. 어쨌든 공모가 5,300원 했던 우진엔텍이 당일 주가가 21,200원에 마감이 돼서 흔한 말로 따따블 기록을 했었고요. 그다음에 현대임스, 현대중공업 H현대그룹 계열의 이제 손자회사 격이 되는 건데 뭐 선박 그 개조, 뭐 그다음에 그 수리 이런 쪽을 맡고 있는 그런 조선 기자재 업체이긴 한데요. 공모가 7,300원 있는데 당일에 21,900원에 마감이 돼서 이것도 역시 따따블 기록을 했고요. 그다음에 그 하루 앞서 상장을 했던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3,400원 공모가가 6,700원이 돼서 따블로 마감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1월 뭐 말 요 정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올 상반기 초반 때만 해도 이런 공모주 뭐 대박 이런 어떤 공식이 큰 문제 없이 큰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뭐 당시에 뭐 증거금도 엄청나게 좀 많이 모였고요. 예를 들어서 보니까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청약 증거금이 거의 10조 원 가까이 9조 7천억 정도 이렇게 모였었고 우진엔텍도 3조 7천억 원, 그다음에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2조 5천 원이 넘는 그런 증거금 모일 정도였으니까 경쟁률 뭐 수백 대 1은 당연한 거고요.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렸었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상반기에 28개 종목이 IPO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. 첫날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수익률이 124%, 상반기 전체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를 1분기, 2분기로 좀 뜯어서 살펴보면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.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이 1분기 때 168%, 거의 뭐 3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. 근데 그게 2분기 들어가서는 분위기가 확 냉각이 되면서 83% 정도로 수익률이 떨어집니다. 물론 83%도 엄청나게 오른 거긴 한데 1분기 때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상장 첫날 따따블을 기록했던 기업도 1분기에는 두 곳, 앞서 말씀드린 우진엔텍하고 현대힘스죠. 이 두 곳이나 있었는데 2분기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따따블을 기록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. 물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압축을 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1분기에 상반기 IPO를 했던 회사들이 다 뭐 시원찮았냐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1분기에 비해서는 2분기로 갈수록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있는 느낌이 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. 지난해 평균 상승률 67.8%보다 2배 가까이 높죠. 124%가 되니까. 하지만 상승률이 뒤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부분, 이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. 자,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 7월 달, 이번 달 들어서도 상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. 이런 회사들은 분위기가 어떨지. 그러면 이제 하반기 IPO에 대한 어떤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7월 들어서 상장한 회사 두 곳을 가지고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내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. 지금 보시는 회사 이노스페이스. 2일 날 상장한 우주발사체 스타트업.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모았던 회사인데 상장 첫날에 공모가가 43,300원인데 첫날 대비 20%나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34,4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기업이 상장을 해서 첫날 종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진 거는 지난해 11월에 동인기은이라는 회사가 있더군요. 이 회사 이후에 8개월 만에 처음이니까 분위기가 좀 썩 좋지 않았죠. 그리고 그 다음날 상장한 치아 보철 업체, 소재 업체인데 하스라는 회사도 공모가가 16,000원이었거든요. 근데 이 하스는 일단은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17,150원에 마감이 됐으니까 7% 정도밖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.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반기 때 나타났던 그런 공모주 뭐 대박
뭐 공모주 어떤 뭐 고수익 이런 어떤 흐름과는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좀 7월 들어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하스 같은 경우도 시초가가 3만 원대 육박을 하면서 뭔가 적어도 따상 정도는 되지 않겠냐 기대감이 나왔는데 계속 뒤로 밀려서 결국은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. 올 들어 이렇게 IPO 기업들 물론 뭐 전체적으로 꼭 나쁜 건 아닌데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은 이유는 역시 작년에 있었던 이 파도 사태 이후에 공모가 부풀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좀 의심, 이런 의혹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. 공모가라는 게 어쨌든 상장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압축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좀 약간 실제 어떤 실적이나 이런 어떤 뭐 성장 능력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지금 7월 달 2, 3일은 좀 이렇게 좀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냐.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반기에 IPO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큰 대어들이 좀 많습니다. 일단 당장 내일 상장을 하는 시프트업. 이게 새내기 준데도 불구하고 뭐 상장을 하면 거의 바로 한 4위권까지 올라갈 정도로 사실 대형주가 되는 거죠. 그렇게 예상이 되는 시프트업 같은 기업도 있고, 그다음 요즘에 제일 뭐 핫한 그런 변압기 관련돼서 이 전력 설비 쪽 관련된 산일전기라는 회사도 7월 말에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날짜들은 아직 그 잡히지는 않았는데 인터넷 전문의 K뱅크 다시 공모 도전을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예상 기업 가치는 제일 이제 크게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.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외식 경영 전문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죠. 더본코리아도 외식 업계에서는 드물게 이제 다시 상장을 도전을 해서 올 하반기에 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예상 기업 가치는 물론 이런 데하고 비교 바로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4천억 정도로 외식 업체로서는 뭐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시프트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분위기하고는 전체적으로 시프트업 같은 이런 큰 대형주들이, 대형 새내기주들이 조금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는, 가라앉고 있는 공모주 시장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지 내일 일단 시프트업의 상황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공모주 같은 경우는 투자할 때 몇 가지 좀 주의점들이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공모가 수준, 이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, 공모주 중에 신주 비율이 30, 40% 정도를 넘어서면 나중에 물량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, 이런 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, 또 상장 후에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로 될지, 어쨌든 이런 물량에 대한 부담들,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좀 체크하시는 게 공모주 투자하실 때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.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.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